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공천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100% 당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식사가 끝나기 전에 한 1분, 2분 정도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나머지 2시간 한 29분 정도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결국은 국정운영 담보능력 처가비리 엄단선언 이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운영 능력이 담보가 안 돼서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이거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뭐 달랑 6개월 1년 뭐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국정운영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처가비리 엄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짜리 하나 피해를 입힌 적이 없는 사업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 부정수급 문제 가지고서 구속이 됐다 나오고 지금은 양평군에 있는 공흥지구 부동산 개발 사업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10원짜리 하나 피해를 입힌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도 사과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가비리 엄단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능력 담보 안 되지, 처가비리 엄단 선언 안 되지 하니까 당 사무총장의 입을 빌려가지고 당원 자격 박탈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구태로 몰아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공천 문제가 핵심은 아니죠.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님 말씀은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뭐 속셈이 뻔하니까 뭐 대꾸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아니 근데 홍 의원이 SNS에 이 앞선 두 가지 조건을 올리시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전혀 예측을 못하셨을까요? 홍 전 대표께서는 이제 본인을 따르는 이제 지지자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경선 때 2등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 측에서 나를 껴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 입장에서도 그리고 캠프 입장에서도 홍 전 대표의 위상을 생각할 때 사실 껴안는 것이 원팀 기조라고 하는 그것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표 확장과 지지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네.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와 선대위에서 이 공천 거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네,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저도 벌써 정치권에 들어온 지 20년이 됐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홍준표 의원이 예를 들어 내가 선거 도울 테니까 이거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정치인들이 항용 저런 이야기를 밀실에서는 할 수 있다고 느껴요. 뭐 옳고 그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정치인으로 완벽하게 바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이거 좀 부패다, 나쁜 짓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또는 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받을 수가 없다고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아마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달라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이야기한 세 가지 중에 저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인 것 같아요. 그 처가 비리 엄단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장모는 이제 구속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결국 부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캠프에 정말 상임고문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뛸 때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계속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를 어떻게 조치할 건가를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만 반복할 수도 없고 그럴 바에는 홍준표 후보를 애초부터 캠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윤핵관들이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앞서 말씀드렸듯 구태 정치인으로 몰고 철저히 밟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판단 미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큰 패착이 될 거예요.